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은 독일에서 시작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시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 체코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립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2년부터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창시자인 파울라 홍카네 쇼버트 대표를 초빙하여 지도자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육교사 등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강한 부모, 강한 어른이 부모 교육 기본 과정을 비롯하여 보수 교육, 심화 교육, 트레이너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트레이너 교육은 심화 과정까지 이수한 14명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국내 강사로 배출된 트레이너들이 앞으로 강한 부모, 강한 어른이 부모 교육 기본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강한 부모, 강한 어른이 부모 교육이 드리는 유익함과 즐거움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